신호를 안 받아. 여기에는 이제 고정적이 이제 내 방송을 고정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런데 뭐 9천원 뭐 저기 뭐야 그 9천원 갈비탕값 안 줘도 앉아가지고 다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돈 아깝게 내가 왜줘 이러고서 지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준 것마다 다 힌트 주잖아. 그러니까 돈 아까우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하겠냐? 뭐 나는 뭐 바본가? 야,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너나 저기 뭐야 그 자골신경통 근막 통증 증후군 이상대 증후군 병 걸려가지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어? 근데도 지금 아침서부터 지금 몇 시간째니? 아, 지금 12시간이 넘었네? 13시간째 들어가네? 그런데도 단한 명도, 나 오늘 여태까지 갈비탕 한 그릇 받은 적이 없어. 여태까지 몇달 동안. 야, 남들은 가가지고, 저, 뭐야, 돈 벌어주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앉아가지고, 어? 개새끼, 소새끼, 그래가면서, 욕질해 가면서도, 야, 5천원, 만원씩 보내더라, 야. 슈퍼챗으로. 아유, 참. 하여튼, 내 방송 들으러 오는 애들은 전부 다, 어? 거지들만 오나 봐. 아무튼 어떻게 됐든 조만간에 이제는 뭐 느낌도 안 주지. 지금 가만히 보면 느낌도 안줄때 많어. 내가 일부러 아까전에 내가 한번 시간 지나가지고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신호 줬고 여기서도 한번 신호를 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잘안 하지. 아마 안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제 아쉬울 거야, 아마. 내 방송이 한 달에 너 방송 들을 때만 해도 네 저기 예전에 방송 들을 때만 해도 한 달에 국내 선물이 200만 원이었잖냐? 아이고. 자, 이제 미국 본장이 열리는 시간이 이제 뭐 10시 반 잡으면 지금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흐름이 별로 안 좋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흐름이 안 좋다고. 자, 흐름이 안 좋은데도 주가는 자꾸 올라가려고 찔끔찔끔 액션을 피우고 앉았는데, 왜 흐름이 자꾸 불안하다라고 나는 이야기할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지? 궁금하면 500원. 뭔가 약발이 있는 소리를 제가 하네. 3, 4, 7, 2를 넘기지 못하면 조금 더. 3, 4, 7, 2를 너무 멍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동안에 얼마나 실력이 많이 늘었나 한번 볼까? 2,500만 원 받고 전업 투자 전문 교육을 받았던 우리 머리가 두뇌가 아주 우수한 우리 병원장님 실력을 한번 그동안에 한번 볼까? 육가를 잘 보면 된다고? 너 아까도 재방송 많이 들었구나. 너 아주 재방송 많이 들었다. 유가 흐름이 안 좋다고. 역시 머리 좋은 애는 틀려. 남들은 앉아가지고 S&P 나스닥 쳐다보고 있는데 쟤는 유가 보고 앉았네. 역시 머리가 좋은 애들은 뭐한 가지 가르치면 열 가지를 배운다니까. 종가상 40.97을 깨면 급락이 온다는 거야. 근데 투자를 못 하겠어. 종가는 무슨 종가 이놈아? 오늘 하루 일봉의 종가? 야, 지금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너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자.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병원장을 하는 그게 나야의 그래. 내가 어디 한번 서울대 법대를 나온 애들 좀 쌍스러운 얘기로 대가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디 한번 실험 좀 한번 해보자. 너 지금 S&P가 지금 올라가는 장이야, 내려가는 장이야? 여기 347이점 아까제 뭐어5 여기를 돌파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이거를 떠나서 냉정하게 여기서부터 딱 얘기해봐. 돌파를 하고 뭐뭐 뭐 지지하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의 흐름을 얘기해봐. 올라갈 거야, 못 올라갈 거야? 저기 뚫고 돌파를 할것 같아, 못할것 같아? 이거 막상 또 시험 문제지 던지니까 서울대 병원장님이 앉아가지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나 봐. 생각을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아직 실력이 덜된 건데. 이번 주에는 힘들어 보인다고? 야, 그렇지. 이번 주가 오늘 마지막 날이지. 야, 그래봐야 여기 3472.25 해봐야 요거, 뭐, 몇 티가 안 되는데? 자, 저기 나야. 저기 뭐야, 미국 본장이 요새 10시 반이냐, 11시 반이냐? 아, 다음 주 초반에 결정될 것 같다고? 그래, 저기, 뭐야, 시간대가 변경이 될것 같은 시간이 다가와서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직까지는 10시 반이지?
잠깐만 기다려봐. 뭐 이상한 소리가 난다.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냐?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잠시 밖에 나갔다 왔어. 자, 미국장이 지금 열리려고 그러면은 뭐한 18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조금씩 올 수는 있어도 상방이 지금 완전하게 닫혀 있는 구간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제 미국 본장이 딱 이제 열리면 주가가 이제 위로 이제 튈수 있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있다고. 자, 지금 시간대에는 닫혀져 있는 구간이지만, 상방이 열려져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략 싸움을 잘 생각을 해봐라. 아, 조금 아까, 저기, 뭐야. 한밤중에 너무 떠들어서 그런가? 한밤중에 너무 떠들어서 그런가? 저, 뭐가 다사사삭 하고 소리가 나길래? 윗집에서 떠들지 말라고 막, 방바닥을 두들기는 소린가? 글쎄, 뭐 그랬는지 어땠는지. 아니, 무슨 소리가 뭘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더라고. 하긴 뭐 시간이 지금 10시가 넘어서. S&P가 아직까지는 중기는 상방이 맞지. 근데 이제 중기는 상방이어도 어제 워낙 이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더 두고 봐야지. 일단 오늘 S&P하고 나스닥하고의 흐름은 지금 중요한 것은 나스닥은 올라가고 싶어도 S&P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S&P 머리카락을 위에서 잡아가지고 자꾸 채야 된다니까? 뭐가? 저기 나스닥이.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수영을 할때 저기 바닷물이든 냇물이든 사람 빠져버리면 제일 먼저 머리카락부터 잡잖아.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막 위로 막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나스닥 머리카락,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꾸 위로 끌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S&P가 올라가, 오늘은. 요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돈인데. 아는 사람들은 알고, 배운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
자,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 얘는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 올라간다니까, 얘 때문에. 나스닥 때문에. 올라만 오면 쿵 하고 머리가 받치는데? 올라만 오면 머리가 쿵 하고 받치는데? 근데 받쳐도 어떻게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뚫고 올라가야지. 시멘트 벽을 뚫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얘가 못 올라가는 거야, 지금. 자, 그래도 뭐 이제 미국 본장이 올라오면, 미국 본장이 이제 시작되면은 이제 추세는 이제 특정 시간대가 되면 상방이 조금 열릴 수 있는 기회는 있어. 어차피 다 시간이 해결이 될 거야. 시간이 되면 또 우회 문이 이렇게 쫙 열릴 때가 있다니까. 아이고,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눈치 빠른 우리 병원장님은 아마 알아들을 거야. 그렇잖아. 얘 뭐가 어려워? 이거 11,740 이거 그냥 옷과장으로 치면 뚫리는 건데, 근데 왜못 올라가냐고. 그렇잖아, 그지? 이제 곧 이제 뚫고 올라가야 돼. 얘는 따당 하고 치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얘 의지가 고는 지금 못 올라가. 얘가 먼저 튀어 올라가서 얘 머리카락 잡고 막 끌고 올라가야 돼. 조금 있으면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스닥 끌고 올라가 빨리. 자, 아무튼 이런 게다뭐 말장난이지 뭐안 그러냐, 그지? 야, 이거 아까도 무슨 다다다닥 소리 나가지고 뭐 목소리를 높일래? 높일 수가 없다. 아씨, 신경질 나가지고 빨리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옮기든가 해야지. 아, 나야가 저 뭐야, 성실에서 아마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벌써 얼굴에 덕이 붙어 있어, 덕이. 그래서 내가 선물 옵션 돈 버는 방법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줘. 준다 그러고서 그러다가 가르쳐 줬잖아. 그리고 바람이가 나한테 선물 옵션 이거 돈 버는 방법 배운다고 3년을 쫓아다니네, 걔가. 나한테 욕도 많이 먹었지? 하지 말라고. 야, 3년을 매달리더라, 3년을.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쳐 줬다. 자, 먼저 올라가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스닥이 먼저 치고 올라가서, 얘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니까, 너가 먼저 튀어 올라가서 얘를 위에서 머리카락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잡아채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얘가 마지못해서 올라가는 거야. 얘가 뭐 지금 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줄 알아? 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돈이라니까. 야, 이런 시황 분석 어디 가서 배우니? 그지? 어?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아니, 저 사람은 무슨 방송을 어떻게 저렇게 해? 뭐 S&P가 지금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나스닥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머리끄댕이 잡고, 야, 사람이 위에서 머리끄댕이 잡을 땐 그래도 안 아파. 근데 귀 있잖아, 귀. 어? 이귀 쪽에 있는 머리끄댕이 잡고 위에서 잡아채 봐. 이러면서 끌려가지. 이게 돈 버는 비결이야, 이게. 뭐 차트 보고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그래서 내가 닦아놓고 얘기하긴 좀 뭐하고 하니까 은의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앉아가지고 나스닥이 왜 올라가는지, S&P가 왜 떨어지는지를 알지. 어? 그래야 돈을 벌지. 그걸 차트 보고 앉아가지고 잡아내려고 그러면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안 맞고, 어느 날은 잘 맞다가 어느 날은 안 맞으니까 교육 가리킨 놈들한테, 예, 뭐, 내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 받았더니 앉아가지고, 돈을 날렸다는 둥, 어쨌다는 둥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가끔마다 나한테 이제 옛날에 선물 옵션, 내가 이제 동영상을 녹음을 많이 하니까 녹음하는 거 보고 이제 돈 버는 방법 배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수천만 원씩 내고 갖고 이제 돈 싸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앉아서 너 교육을 뭐 혼자서 독학으로 했냐 어쨌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 가서 배우긴 다 배웠어. 많이 배웠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다섯, 여섯 번씩 다니면서 전문가라는 전문가들은 다니면서 다 쫓아다니면서 배웠나 보더라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배운 대로 하면 안 된대. 배운 대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돈을 뭐 사기를 당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에휴. 머리가 좋아야 돼. 이돈 버는 머리는 타고나야 되는 거야. 이게 논리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줬다 그래가지고 그게 당장 내게 안 된다니까? 여기 뭐 다른 사람 볼거 없어. 여기 달려라 하니. 여기 지금 달려라 하니 나오잖아. 얘돈 몇천만 원 주고 그 교육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도, 10원 하나 지금 써먹지도 못하고 있잖아.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지 하냐? 그 지금 입꾹 다물고 지금 말 한마디 안 하잖아. 몇천만 원 날렸지 뭐. 아이고, 재밌어서 그렇다 이놈아. 왜또 지나간 얘기를 하시냐고. 너는, 내가 그러잖아. 내가 형이 너한테 뭐라 그랬니? 어? 형이 너한테, 너는 감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하지 마. 너는 감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내가 며칠 전에도 그랬지. 너는 감이 떨어지니까, 그냥 형이 하라는 대로만 해. 너는 그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이야. 내가 명쾌하게 내가 너한테 답변 내려줬잖냐. 상소문을 올릴 필요 없어. 내가 며칠 전에 답변 줬는데 뭐, 너 1조 프로젝트를 잊지 마라. 너가 살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럼 열심히 두들겨. 열심히 두들기고, 실전 투자하지 말고, 형 방송하면서, 형 스타일 알잖아, 그지? 구석구석마다, 아, 저 형님이 왜 여기서 이런 분석을 내렸나? 아, 저 형님이 왜 지금 이 시간에 S&P는 못 올라간다고 하나? 그런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너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냥 나스닥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올라가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와라. 이러고서 내가 얘기했을 때, 아, 저 형님이 왜 저런 표현을 하나?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공부해. 그지? 자, 미국 본장이 이제 지금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조심해야 돼. 지금 얘가 왜 억지로 끌려갔다가 뭐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한틱 올라가다가 자빠진다. 아유. 나스닥도 저기 힘에 겨워 앉아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았다가 지금 같이 빠져 물에 빠져 뒤지게 생겼다 야 아유 아마 내 방송 처음 듣는 사람은 아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뭔 방송을 줬다 이러하나. 뭐 시원스럽게 뭐 얘기해주고 싶은데 뭐 3개월을 매일 그냥 방송을 해도 누가 순댓국 한 그릇 사는 놈이 없으니 그래도 내가 인내 이 부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벌써 몇 달째냐? 지금 하루에 야 22시간씩 방송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 그리고 내가 28청춘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지금 환갑인데 환갑 나이에 지금 몇 시간째 방송하는 거야, 지금? 아휴. 지금 18시간이 넘었다. 자, 미국. 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지금 보조지표를, 아, 이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자, 참고적으로 지금 다른, 재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조지표를 차트 플러스 해가지고 42개를 보기 때문에, 해리윤 어서와. 42개를 보기 때문에요. 미국 본장이 열리면 트래픽이 워낙 심해서 변동폭이 크니까 트래픽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트가 미국 본장이 열리면 뻗어요. 뻗는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지금 뻗은 것 같아.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여지없이 오늘도 뻗었네. 기억하는구나 하니. 해륜 맞아, 우리 카페 회원이야.
내가 알기에 해류윤이 실력이 많이 늘었을 거야, 아마. 저 친구가 내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많이, 지금은 뭐, 지금은 카페에서 활동은 아주 옛날처럼 활성화를 잘안 하지만, 형이 다 인정해줬어. 형님, 저돈 버는 방법 배워가지고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해라. 그래서 이제 종목 발굴도 본인이 다 알아서 하고. 몰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지금 차트 뻗어가지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주식 쪽으로 했지. 그래서 카페에 수익률 아주 많이 올렸잖아. 수익률도 좋아. 몇백 프로씩 먹었으니까. 옛날에 주식 교육 다 받았잖아. 주식 교육 다 받아가지고 종목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배웠지. 그래서 이제 다 배워가지고 어느 날, 형님 제가 알아서 배웠으니까 이거 갖고 제가 종목 스스로 발굴해서 실력 키워야 되니까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하산해라. 그래서 하산한 친구야. 그래도 형을 안 잊고 그래도 가끔마다 저렇게 들어오지 않냐. 그치, 맞지? 혜리야. 아, 이거 뭐 차트가 뻗어가지고 뭐가 보여야지 뭐 방송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선물 쪽에 하산한 사람은 아마 없을걸. 그래도 하산할 확률이 있는 애가 여기 지금 나야지. 오케이. 나야, 왜? 잡아챘어? 자, 지금 여기가 지금 3473 정도 되는데,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지를 잘 봐. 3474에 밀지? 그 구간은 일단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야, 아직까진.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위로 이제 대가리를 뒤밀어야 돼. 그래서 그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 3477을 잘 보고 3477을 이제 돌파를 하면 상방이 그래도 많이 열려. 내가 지금 차트를 지금 못 보기 때문에 뭐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
한 30분 넘게 아마, 30분 넘게 저 차트가 아마 뻗을 거야. 해리? 그렇지. 어디 가서 형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지, 그지? 형이 가르쳐 주는 게 단순하게 뭐, 그거 기술적 분석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잖아. 주식 시장이 어떻게 해서 작전 세력들이 사기를 치나, 허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거뭐 아주 디테일하게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아니니? 아마 나중에 열심히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많은 세월 공부를 해야 돼. 많은 세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빨리 땡기려고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하루에 22시간씩 하라고. 내가 이 방송할 때 아마 해리 너도 아마 기억이 아마 너도 아마 날 거고 한이도 기억날 거고 나야도 기억날 거고 그렇겠지만 내가 선물 옵션을 한창 공부할 때 하루에 22시간씩 5년 동안 땅바닥에서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냐. 내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벌써 뭐몇 달이 지났는데 방송하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60다 돼가는데 젊은 애들도 이렇게 방송 못해. 더군다나 나는 몸뚱아리가 아픈 사람이잖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지금 매일 지금 하루에 몇 시간 방송하냐? 지금 벌써 18시간이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침 9시야. 아, 18시간이 아니구나. 아침 8시 반서부터 저녁 때 8시 반, 12시간, 지금 14시간, 15시간째구나.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했잖아? 그러면 18시간이야. 그렇게 몇 달을 방송을 하는 거 보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야, 형님 옛날에 주식 공부하고 선물 옵션 공부할 때 하루에 22시간씩 잠잤다는 게 이제는 믿겠다는 거지. 돈 벌려고 그러면 그 정도 오기와 끈기는 있어야지. 그래야 돈 버는 거야. 나 지금 뭐 차트가 뻗어가지고 뭐뭔 말을 못 하겠다. 야, 잠시 쉴게. 한 몇십 분은 아마 차트가 뻗을 거야.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어. 워낙 보조 지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신호를 못 받아. 트래픽이 많이 걸리니까 신호를 못 받아. 일단 담배도 잠시 한몇 모금 빨겸 잠시 쉬마이.